자, 오늘 묵직한 수요일입니다. 아, 이렇게 우리가 농담할 때가 아닙니다. 묵직하게 가야죠, 수요일은. 자, 우리 홍성국 해안 리서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국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홍성국 대표님이 워낙 바쁘셔서 자꾸 아유, 다음 주에 힘들어. 이제 그만 나올래. 이런 얘기 하도 하시고 저희가 불안해 죽겠어요. 청취자분들도 지금. 아니, 한 번 안 나온 것 같고 또 그러시죠. 자,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홍성국 대표. 자, 오늘은 역시 그 북미 정상회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긴 좀 쉽지 않죠? 그렇죠. 오늘 예. 뭐 역사적인 날이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설 연휴 이전에 설 연휴가 지나면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 문제나 대북관 굉장히 네. 큰 뉴스들이 많을 거라고 했는데 사실 뭐 국내 모든 뉴스를 다 잠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시장 반응은 지금 뜨뜻미지근하죠. 네. 시장에 정말 하는데 조금 더 좀 기대들이 너무 좀 성급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언론들도 회담 자체만 보고 있지 더 큰 그림으로 안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형태의 냉전 체제를 구축해가는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네. 북한 핵 문제도 하나의 협상이라는 큰 틀로 보게 된다고 하면 네.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이게 이제 잘 되고 빨리 경제협력도 하고 이러면 좋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네. 양국 간의 국제 질서를 어디는 네가 먹고 어디는 내가 먹고 네. 여기는 어떻게 중립지대를 두고 이런 것을 논의해가는 과정 속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네. 그렇게 이런 성과를 빨리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중국이 네. 일체 반응을 안 보이고 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다음 회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봐서는 너무 성급하게도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이 들어요. 아, 역시 그 우리 대표님은 지난번부터도 쭉 말씀하십니다만 아, 너무 이렇게 호들갑 떠는 거 늘 경계하시는 이런 뚝심과 결기 대단하십니다. 아니 구조적으로 보야죠. 이거는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가진 거의 마지막이고 유일한 무기인 핵무기 부분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이게 없게 되면 북한은 그냥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녹록하게 둘 상황도 아니고 평화체제 선언 안 나옵니까 그럼 이번에?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 해봤자 네. 이렇게 실행하고 하려고 하면 시간 무진장 걸릴 겁니다. 그리고 그래요? 더군다나 내년 11월에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노벨상도 좀 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이번 경우도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을 좀 끌면서 오히려 끄는 과정 속에서 북미회담으로 인해서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위태로움을 약간 지연시키거나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일 가능성이 꽤 그러니까 있어 보여요. 이번에 매듭 짓는 게 아니라 이게 네. 시간 쭉 끌면서 이제 한 연말이나 뭐 그렇죠. 연중 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뭘 하려고 하겠죠. 네, 그렇죠. 원샷 네. 온 길은 자기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내년 11월이 대선이라는 그러니까. 까먹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미 간의 그 무역 분쟁도 웬만한 물건들 지금 시간을 계속 끌거든요. 끌어가는데 이 얘기는 빠르면 하반기, 늦으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타결하고 싶다라는 사실 속내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좀 호들갑을 떨었네요, 제가. 예. 아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니고요. 많은 언론들이 좀 저랑 같이 좀 떠들었습니다. 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제 책임만은 아니에요. 언론들이. 원래 언론은 뉴스라고 하는 건 그 날짜에 가장 핵심 있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지. 네, 네. 큰 그림을 얘기하면 언론이 그 다음에 보도할 게 없어요. 그 논문이 네, 되지.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가끔씩은 큰 그림을 감안한 상태에서 작은 뉴스를 이해하는 게 자기 마음을 좀 다스릴 수가 있죠. 하얀 마음님이 각도기님이 끝났나요?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안 잘렸습니다. 네. 일단 저는 그 사실 오늘 우리 대표님께서 뭐 준비하신 여러 내용 중에 아 이게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라면. 네. 라면 얘기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이게 라면이 지금 전쟁 중입니까? 라면 전쟁 시작한 지 꽤 오래됐고요. 이제는 승패가 아주 혼란한 상태로 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제가 의미있게 보는 게 라면 1위인 농심이
700원짜리 해피라면을 내게 됐다. 저가라면이죠. 네, 저가라면을 냈다라는 예. 이 부분이 예. 우리나라 식품업계나 라면 전쟁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그동안에 라면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고급화하고 맞아요. 그렇죠. 신라면, 굴냉면 다양한 어떤 다양한 맛을 내던 상황에서 예. 1위 회사가 라면의 고급화를 추진하는 회사가 저가로 나섰다는 얘기는 분명히 그 라면 전쟁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예. 원래 농심이 부동의 1위죠? 그렇습니다. 그 이제 라면 전쟁을 우리가 3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은 삼양라면과 이제 농심 간의 우지파동이라는 게 있었죠. 네, 그렇죠. 우지파동. 아. 이게 이제 튀기는 기름이 그 공업용 소고기 기름이냐 아니면 네. 팜유냐 했는데 이것 때문에 삼양식품이 그다 1등에서 이제 2등 완전히 거의 뭐 회사 날아갈 뻔했죠. 이런 위기까지 갔었고 지금도 역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건 약간 삼양이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지파동. 네, 어찌 됐건 중요한 거는 재료를 좋은 걸 써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1차 전쟁은 1차 전쟁 우지파동 우지로 같은 재료 전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2차 전쟁이 나옵니다. 뭔지 아세요? 2차 전쟁. 2차 전쟁. 하얀 라면 아니야? 하얀 라면? 아, 그건 3차고요. 3차. 아. 2차는 용기면, 사발면의 시대가 사발면. 온다. 그러니까 아. 그냥 끓여 먹던 거에서 뜨거운 물을 부는 용기면의 시대가 오면서 사실 요즘 이야기하는 가정 간편식 HMR의 어떤 원조가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어제도 그 얘기 했었는데. 네, 사발면하고 3분 카레에서 시작이 됐었는데 용기로 갖고 막 나오다가 한 5, 6년 전부터 새로운 맛의 전쟁이 나온 거죠. 그게 이제 꼬꼬면, 뭐 신라면도 비싼 블랙, 나가사키 짬뽕, 그리고 이제 한 2, 3년 전에는 진짬뽕. 아, 진짬뽕 맛있어요. 진짬뽕 맛있어. 진짬뽕 맛있어. 짜장면 전쟁. 아, 짜왕 전쟁. 떡볶이 또 면, 뭐 부대찌개 면, 다양한 상태로 났는데. 아, 요즘에 그 미역라면 있거든요. 쇠고기 미역국 라면도 있죠. 아, 그거 맛있어요. 네. 그 오뚜기 아니야? 오뚜기. 요즘 오뚜기가 대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해보면 오뚜기 광고. 지금까지 나온 것 라면 중에서 네. 농심이 냈던 건 신라면 블랙밖에 없어요. 고가로 나왔고 실패했잖아. 실패. 그런데 그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계속 꼬꼬명도 야구르트 팔도에서 나왔고요. 네. 오뚜기가 계속 아, 오뚜기 오뚝오뚝 쓰면서 지금 제 생각에 한 15년 정도 오뚜기 노래도 있어. 15년 정도 계속 네.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심은 계속 방어만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나온 쇠고기 미역국도 뭐냐면 전혀 새로운 개념이죠. 네. 미역국이라는 가정 간편식 영역하고 네. 라면을 섞었다 얘기죠. 미역국 라면은 라면 먹으면서도 내가 네. 약간 내 몸에 좀 뭔가 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 미역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 야, 생일상에 이제 미역국 라면 먹는 거 아니야? 맛있어요, 그거. 네, 요즘, 맞습니다. 예,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요즘에. 이 얘기는 뭐냐면 농심이 우지 재료 논쟁 용기면 시장에서 선점을 해갖고 1등을 계속 해왔는데. 네. 이 이제 시장 점유율이 워낙 높으니까 사실은 조금 안 됐던 측면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키기 위해서 네네네. 계속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방어만 계속하고 반면에 이제 후발 주제였던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내고 계속 하다 보니까 네네. 지금 서서히 올라와서 이제 진라면과 신라면이 마켓 시어가 비슷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농심도 위기가 와서 이번에 이제 저가면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성취자분 들도 잘 보시면은 네. 1등 회사가 새로운 혁신을 주도하지 못하고 2등, 3등한테 혁신을 계속 두들겨 맞다가 뒤집혀지는 사례가 너무나 많이 많아요. 너무나 많이. 맞아. 그 얘기 하실 줄 알았어. 네. 라면만 얘기하실 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이베이가 사실은 온라인 쇼핑이 1등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베이 뭐 하지 하면 아마존한테 먹힌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심에서 또 이제 라면뿐만 아니라 과자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허니버터칩 사건 아시죠? 허니버터칩 예. 해태 예, 그때 예, 한 5, 6년 전에 해태에서 예, 나왔는데 난리 났죠 그때. 왜 감자칩은 짜야만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해서 단 거 꿀을 넣어서 했던 네네네. 거 나와서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원짜리가 인터넷상에서 5,000원 맞아요, 맞아요. 막 이런 웃지 못할 사건들이 있었는데 농심이 여기에 대응을 어떻게 했냐면 똑같은 맛을 카피해갖고
유통망이 좋으니까 그냥 나왔던 거예요. 본인이 네. 개발했던 게 없어요.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농심이. 네, 예.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죠. 아.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가고 우리나라가 잘 되고 우리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1등하는 회사들이 혁신을 주도해야 되는데 통상 안 해요. 통상 안 합니다. 아하. 어느 기업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잘 되니까. 아. 네, 그냥 거기에 안주했던 게 많이 보입니다. 아. 또 여기서 라면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해태제가 오뚜기의 어떤 경영 전략인데요. 네. 해태제가 이제 허니버터 칩이 잘 되니까 네. 야 이제 모든 감자 칩은 포테이토 칩은 이제 허니버터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공장을 증설했어요. 그래서 저기 강원도 문막에다가 200억을 투자해서 했어요.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농심이 그냥 치고 나오니까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물건을 이게 지적재산권이 없거든요. 이런 맛 같은 거. 그러니까 막 치고 나오니까 해태제 가서는 완전히 뭐 공장 놀리게 된 거죠. 유통은 잘 안 되고. 그런데 5년 전에 이제 한 진짬뽕이라는 게 나와서 난리가 났었죠. 막 품귀 현상이 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 오뚜기는 어떻게 했냐면은 공장을 직가하다가 해태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우리가 그 더 진짬뽕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 이 라면도 하나의 유행인데 이게 계속 진행될 것 같지 않으니까 오뚜기는 증설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오뚜기는 이제 그 공장 증설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이런 부분들이 없었죠. 그러니까 계속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볼 때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이 보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라면이나 뭐 이런 것만 봐서는 아는 거죠. 그러다 하나 궁금한 게 농심은 어쨌든 있는 걸 계속 파니까 별로 이렇게 돈이 안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오뚜기나 뭐 사면 같은 데 계속 뭐 새로운 걸 만들려면 연구개발비며 뭐 라인 같은 것도 계속 바꿔야 되니까. 아, 그 인력 그대로 쓰는 거야. 수익률 좀 떨어지지 않아요? 아니, 아닙니다.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개발이랑 반도체 개발합니까 지금 우리가? 라면 무시하세요? 아니, 자동차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라면 소비량이 증대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인구가 고령화됐고 라면은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정점 찍었군요. 라면은. 라면의 총 판매량은 정점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제로섬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오뚜기 라면이 잘 팔리면 농심이 안 팔리고 반대로 농심이 팔리면 그러니까 우리 생활 영역에서 이런 바로 제로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보면은 오히려 마트 가서도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업계 내에서의 제로섬 싸움이 된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쇠고기 미역국 라면 같은 거. 이거는 이제 라면과 가정 간편식 간의 이중 격투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중 격투기로 이걸 이해하고 하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녀분들한테 부모가 뭘 가르쳐 주냐면 마트 가서 슈퍼마켓 가서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한 번씩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뭐가 이런 교육 학교에서 전혀 안 가르쳐주거든요. 아마 이 팟캐스트 밖에는 또 하는 방송도 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 아, 그 라면 매대를 가면 진짜 요즘 마트에서요. 예전에는 농심께 딱 사람 보기 좋은 위치에 이렇게 집기 편한 위치에 전면 배치가 다 돼 있었어요. 그 짜파게티 뭐 신라면 물건 유통이 잘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오뚜기면 뭐 이런 다 이렇게 사이드로 밀려 있다가 요즘은 진짜 진라면이랑 그 하여튼 오뚜기 제품들이 거의 그 중앙 쪽에. 근데 우리 홍 대표님 말씀이 1등이 혁신을 안 하면 도태된다. 우리 어렸잖아. 우리 경제 카테고리 1등 딱 하자마자 바로 혁신해 버렸잖아. 데일리 프로그램 만들고 앱 만들고. 바로 혁신해야 돼. 중요한 건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밤에도 하나 또 해야 되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요. 이진우 요즘 꼬시고 있어. 야, 우리 아침에 우리가 둘이 하니까 넌 퇴근 시간에도 2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마세요, 형님. 왜? 혁신해야지. 많이 한다고 혁신입니까? 예, 앞으로 이 부분이 더 중요해지는 게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시작한 지 60년 정도 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3세 경영 체제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3세 경영 체제로 오다 보니까 이 3세들은 이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파이가 막 커지니까 열심히 하면 그냥 됐었는데 3세부터는 많은 산업들이 정체되잖아요. 매출이. 우리나라 옷도 정체. 맞아요. 그러니까 회사 클라면 글로벌로 나가든지 아니면 내수에서 치열한
전쟁을 라면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온실 속에서 자란 삼세들이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 중에 하나다라고 봐요. 결국 농심 같은데 매출이 지금 안 늘고 있거든요. 정체되고 있고 이마트도 매출이 정체되고 있어요. 왜냐 그만큼 우리가 뭐 저출산 고령화 뭐 이런 얘기들 맞아요. 많이 해왔는데 그게 이제 우리 피부로 다 스며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매출이 늘지 않으니까 매출을 늘리는 방법은 이마트를 기업 분석하게 되면은 롯데마트랑의 어떤 경쟁 구도를 갖고서 살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제로섬적인 관점에서 보고 3세들이 얼마나 잘하냐, CEO 리스크, 경영자 리스크 앞으로 한국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저도 잠깐 첨언하면은 이번에 우리 정의선 부회장이 뭐 이제 경영권 장악했다 이런 뉴스를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1세대 예를 들어서 저 정주영 회장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정주영 회장 밑에 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면 이거 누가 후계자가 되느냐 가지고 사실 우리가 신문에 나 그런 표현 잘 안 해. 왕자의 난도 막혔고 엄청 투쟁한다고. 그리고 창업자 아들과 창업자 아버지와 그 아들은 거의 창업을 같이 하거나 거의 같이 사업을 해요. 동업자들. 동업자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싸워. 아버지하고 아들은 절대 동업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싸웁니다. 근데 그냥 왜냐면 오이디피스 콤플렉스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손자는 있잖아요. 아들이 하나 안 해지 잘해야 둘이든 잘해야 둘이야. 네? 셋 이상 되는 데가 거의 하나 그룹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정해져 있어. 승계가. 그렇잖아요. 싸울 것도 없네요. 네. 그런데다가 워낙에 부잣집 아들이 아들 손자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 자체를 투자, 확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없고 보존, 그죠? 그래 아마 우리 홍선배님이 축소지향 그 수축사회라는 그런 책들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쓰신 거란 말이에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하여간 어찌 됐건 이번에 농심도 이게 이제 저는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는 게 농심 이제 싼 해피맛 라면도 나왔지만 또 건면이라는 것도 나왔어요. 건면이요? 새롭게 튀김면이 아니라. 네, 예. 그런데 농심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고서 농심 이제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서 3세 경영 넘어가고 있거든요. 넘어가면서. 나름 시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또 오뚜기나 야쿠르트에서도 또 공격을 할 거고 그럼 둘이 치열한 혁신 경쟁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분위기가 또 우리 사회 저변에 깔리게 되면 우리 소비자들은 새로운 맛을 좋은 거지. 돕고 우리 경제에서도 이렇게 우리 3세들도 그렇죠. 사실 태어나서 김 소장 얘기했지만은 태어나서 왕자로 큰 거 아니에요? 그렇지. 화채소 온실 속에 왕세자 있다가, 왕세자 왕세손 온실 속에서 크다가 이제는 한 번씩 전투를 벌리는 것도 아마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아주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대 2대는 이제 내부에서 전쟁이었다면 이제 3대에서는 그 바깥과의 전쟁을 또 아주 심각하게 해야 되겠네요. 네. 국제적으로 해야지 국제적으로. 국제적으로 또 해야 되고 그 전쟁의 결과는 뭐 소비자들의 이익으로 또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맛있는 거 먹고. 자, 하여튼 저는 오뚜기로 가겠습니다. 네, 항상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저는 팔도 오뚜기 팔도 팔도요? 팔도는 뭐 있어요? 비빔면 왕뚜껑. 왕뚜껑이 팔도구나. 아, 우리 홍성욱 대표님은 어떤 라면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최근에 쌀라면을 많이 먹어요. 쌀라면이요? 쌀국수. 쌀국수. 뚜껑에다가 이렇게 쌀국수 넣어서 부르는 게. 그거는 이 메이저 회사들이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작은 회사가 만드는 건가요? 좀 조그만 회사도 만들고요. 네. 잘 팔리지는 않는데 다이어트에 조금 밀가루보다는 쌀가루가 날 것 같아서. 아, 그만 빼세요. 많이 빼셨어요. 네, 아니 좀 더 빼야 되고. 우리 프로그램이 묵직한이에요. 해장에도 좋고. 쌀라면 살 안 찐다고 막 4개씩 드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적당히. 늘 건강하셔서 저희 묵직한 수요일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해안리서치의 홍성국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 바쁘시면 계십시오. 해장국 드시게.